무슨 일 있으세요? 김하진 PD랑 친해요? 예. 얼마나 친한데요? 김하진 PD는 박 셰프를 구세주라고 생각하던데. 자야 가장 힘든 순간에 은인처럼 나타났다고. 김 PD한테 무슨 일 있는 건가요? 그거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은데.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니가 돈이 어디 있어? 밤낮으로 일하는데 모아둔 돈 없을까 봐요.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김 PD 4년 만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 프로그램 이거 하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예. 알고 있습니다. 알아요? 알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? 방송 만드는 게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? 아니, 혹시 김하진 PD한테 좀 원한이라도 있어요? 하진이도 김 PD도 알고 있나요? 지금 그게 중요해요?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. 제가 어떤 짓을 한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책임을 지고. 알긴 뭘 알아요? 무슨 책임을 져요? 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. 사기꾼 박진성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그 죄값을 받게 할까? 아니 그럼 야식남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아니, 그것 때문에 우리 CK 방송국의 이미지는 아니 뭐 그것보다도 이 프로그램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수많은 스태프들은 박진성 셰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.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어설픈 양심 선언 같은 거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.